안녕하십니까. 테니스 넷 운영자 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스핀 백핸드에서 피니시 동작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호주오픈 잘 보고 계시죠? 호주오픈 선수들이 치는 스트로크를 보면은 정말로 완벽하고 환상적입니다. 저는 페드로가 일찍 떨어져서 페드로의 어떤 환상적인 플레이를 못 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제가 그 레슨의 그 중심이 되는 한손 백핸드 타스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바브링카나 디미트로프, 그 다음에 페드로, 그 다음에 가스켓 선수들이 대표적으로 한손 백핸드를 아주 환상적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현대 테니스의 양손 백핸드가 주류인 이런 시대에서도 그들이 살아남는 이유들은 양손 백핸드에 못지않게 한손 백핸드로도 엄청난 라켓 헤드 스피드를 통해 가지고 강력한 타스핀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양손 백핸드를 대응해 가지고 충분히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양손 백핸드하고 한손 백핸드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요, 바브렌카 선수가 가장 임팩트 되는 순간에 라켓 헤드 스피드가 빠르게 나왔다는 것이죠. 라켓 헤드 스피드가 빠르다 하는 것은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브링크 선수의 동작을 이렇게 보면은 백스윙부터, 그러니까 임팩트에 집중해가지고 강력한 라켓 스피드를 내기 위한 전제 조건에서 보면은 완벽하게 몸을 풀턴하고 그 다음에 몸 앞쪽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큰 피니쉬를 통해가지고 강력한 타스핀을 구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파워라는 것은 결국은 임팩트 되는 순간에 라켓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스위스파트를 정확하게 맞추는 능력이 또 첫 번째고요. 그리고 라켓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임팩트 되는 순간에 어떤 라켓 스피드의 속도 그리고 또 스윙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졌을 때에 강력한 한손 타스핀 백핸드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호인들을 보게 되면은 임팩트 타이밍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임팩트에 모든 걸 집중하는데요, 임팩트에 라켓 스피드를 내야 되는데 선수들과 동호인의 차이는 임팩트 타이밍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죠. 임팩트 타이밍이 맞다는 것은 결국 라켓 임팩트 되는 순간에 힘을 줄 수 있다는 그 능력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호인들은 정작 임팩트 되는 순간에 힘을 주는 것보다는 백스윙 동작에서 힘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힘을 빼고 라켓을 주로 사용하지 않는 반대손으로 이렇게 라켓을 당기면서, 이럴 때는 라켓을 당길 때는 오히려 왼손에 힘을 좀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고 오히려 주로 사용하는 이 동작에서는 이렇게 꼬아주는 동작, 릴리스 하는 거죠. 이렇게 힘을 빼주는 거죠. 네. 여러분들 그 이승엽 선수나 박병호 선수가 치기 전에, 타격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몸을 뭐합니까? 힘을 빼는 동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골프 드라이버 할 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홈런을 치던, 그 다음에 골프 드라이브 칠 때 멀리 드라이브를 보낼 때에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웨글 작용을 하고, 웨글 왜 하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힘을 빼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도 힘을 빼는 동작,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할 때 가볍게, 이 차이에요. 백스윙의 차이에서 동호인들은 뭔가 한번 강하게 치겠다는 이런 순간에서 라켓의 어떤 그립을 잡는 방법도 깍 쥐고 그 다음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힘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작 임팩트 되는 순간에 힘을 대는 순간은 오히려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데, 선수들은 오히려 힘을 빼고 맞는 순간에 라켓 스피드를 가속내는 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목적인 피니시는 백스윙을 충분히 하고 몸 앞쪽에서 라켓의 공이 임팩트가 맞으면 자연스럽게 피니시를 크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몸에 힘이 들어갔다든가 백스윙 이후에 포드 스윙에서 임팩트가 뒤에 맞으면요, 절대 큰 스윙을 할 수 없어요. 이 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뭐냐면 백스윙 자세, 커다란 피니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나는 왜 백핸드 치는데 왜 힘이 없을까, 스피드가 나지 않을까, 스핀이 안 걸릴까, 이 부분에서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백스윙 때 힘을 빼고 몸통만 가볍게 돌려주라. 지금처럼 풀턴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왼손을 활용해가 라켓을 당겨주는 이런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멀리 보내려면 몸 앞쪽에서 이루어줘야 돼. 야구 선수들도 홈런 날릴 때 어떻게 돼? 임팩트 되는 존을 보면
앞에서 맞춰가지고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 앞쪽에서 맞추고요. 여기 집중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헤드가. 이후에 뭐냐면은 또 차이는 선수하고 아마추어의 차이는 자 임팩트 되고 난 다음에 수직됐잖아요. 이 상황에서 뭐냐면 자꾸 밀어요. 이거 전통적인 우드 라켓 시대에 하던 그런 습관들. 제가 처음 라켓 잡았을 때는 우드 라켓 시대에는 파워가 없어요. 왜냐하면 라켓 자체가 C스팟도 작고 탄력이 없기 때문에 공을 이렇게 밀어서 내려하는 위주예요. 지금은 라켓이 발달해가 다관절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뭐냐면 임팩트 이후에 동호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그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라켓 헤드를 풀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손목에서 어떤 L자 각도의 레버리지 몸을 축으로 지뢰의 역할을 하는 걸 충분히 하고 난다면은 커킹했는 이 자세가 마지막에는 풀어줘야 돼요. 골프에서도 백스윙하고 난 다음에 커킹하고 난 다음에는 임팩트 이후에는 라켓 헤드를 이렇게 골프 채를 빠르게 하게 해서 타이거 우즈 선수도 그렇고 풀 해치거든요. 이렇게 하고 돌아가거든요.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 홈런 치는 순간에 공을 딱 앞으로 맞추고 밀어내면서 손목을 그 다음에 이렇게 릴리스 하는 거거든요. 이 똑같은 동작이에요. 근데 백핸드, 한손 백핸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스턴 백핸드 글립을 잡고 아주 파워 글립을 잡고 난 다음에 임팩트 되는 수직되는 거 좋아요. 이 순간에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라켓 헤드로 공을 땅 쳐줘야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아마추어는 이런 경우에요. 아마추어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선수들은 뭐냐면은 공을 딱 쳐버린다는 거죠. 이 차이죠.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여기서 라켓 스피드가 결정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헤드로 이렇게 밀어내야 하는데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자 이게 뭐 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은 헤드로 공을 쳐라는 거죠. 공을 히팅 미는 것이 아니라 쳐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라켓 자세가 자 피니시 이후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동작을 더 가속시키기 위한 방법이 여기서 보세요. 라켓 헤드가 먼저 가고 어차피 올라가야지만 상향상향이 타치핀 걸리잖아요. 그럼 헤드가 이렇게 올라가가 먼저 헤드가 라켓 헤드가 이렇게 올라가 주는 거죠. 이렇게 나가 줘야 돼요. 그러면 피니시 동작에서 라켓 면이 이렇게 덮여오는 형태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헤드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라켓이 가속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게 가속이 되는 거예요. 미는 저스트 하는 게, 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라켓 헤드가 히팅을 내라. 그래서 백스윙에서 준비하고 최고의 라켓의 히트를 할 때에 실질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연속 사진을 보게 되면 속도를 재보면은, 자, 포도 스윙에서 이제 임팩트에 가속이 되면서요. 사실은 이 임팩트 되는 순간에 빠르게 스윙을 하니까 임팩트 이후에 라켓 속도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뒤에서 백스윙하고 난 다음에 스윙의 가속에 의해가 이 피니시는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작에서 피니시를 크게 해줘야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유인데 이때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을 중심으로 자 파워적인 측면에서는 동작을 크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한손 백핸드에서 굉장히 주의할 점은 파워를 유지하면서 몸을 중심으로 파워를 유지하면서 몸의 밸런스를 유지해줘야 돼요. 이때 뭐냐면 왼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한 손으로 주머니에 손을 놓고 이렇게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은데 손을 빼고 바로 하게 되면은 또 도움을 받아요. 우리 몸은 자 이어서 이렇게 잡지 않는 손의 역할은 스윙의 밸런스와 또 부족한 라켓 스피드에서 부족한 힘을 보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힘을 줌으로써 오히려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몸이 빨리 열리지 않도록 자, 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헤드는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수들은 더 강한 볼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팩트 이후에 더 라켓을 임팩트 이후에 끝났잖아요. 사실 끝났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 라켓이 자연스럽게 가속하는데 이때 풀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풀 해치고 선수들은 여기서 더 스윙을 가속시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선수들은 라켓 헤드가 뒤로 갈 수 있도록 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죠. 앞을 던지고 가고 난 다음에 헤드가 뒤로 갈 정도로
여러분들 페드로나 바브링커나 디미트로프가 이런 선수들이 하는 피니시 동작을 한번 보세요. 그런 부분이 뭐냐, 임팩트 후에 더 라켓을, 예, 임팩트 되는 순간에 라켓 스피드를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뒤로 갈 수 있도록, 그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걸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럴 때 이때 여러분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왼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예. 아마추어들은 뭐냐면 여기서 임팩트 이후에 라켓이 그대로 이게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속도가 더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력한 탑스핀 백핸드를 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그 순서대로 백스윙에서 릴리스하고 그 다음에 몸 앞쪽에서 맞춰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치고 난 다음에 라켓 헤드로 치는 거. 이런 부분들인데, 자 그러면요, 앞서 제가 뭐 이론적으로는 많이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알았어요.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도 보고 뭐 다른 사람 이론과 이야기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라켓 내가 헤드 스피드가 소리가 나느냐 안 나느냐 에 따라가 이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요, 포핸드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자 포핸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윙하면 나와요. 근데 백핸드는 보통 자 소리가 잘 안 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예, 이게 소리가 안 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임팩트 되는 순간 라켓 스피드가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로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자, 소리가 나죠. 소리 나는데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임팩트 이후에 이 앞에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요. 그러면 뭐냐면 이거 보세요. 이거 볼 때 제가 해볼게,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정통적으로 이러면 소리가 안 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는 식으로 하면은 소리가 이게 잘 안 나요. 왜? 라켓 헤드가 못 따라오잖아요.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앞서 제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헤드로 공을 친다고 생각하면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어떻게 자 여기 자 이때 중요할 때요. 자 이 스윙기를 휘둘 때, 멀티 스윙을 휘둘 때에 몸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스윙하면 소리가 잘 안 나. 이제 힘 빼야 돼. 힘 빼고 그 다음에 임팩트 되는 순간에 맞추고 라켓 헤드가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자 소리가 자 다르죠. 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스윙 연습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라켓 스윙 스피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소리로 그 정보를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10회하고 10번 정도 여러분들이 휘둘고 난 다음에 이제 보세요. 똑같이 라켓 헤드 스피드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테니스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코트에 나와가지고 어떤 스윙의 연습 방법을 통해 가지고 몸에 익히면요. 이게 우리 몸에 여러분들이 동작으로 나타나야지만이 이제 테니스의 어떤 백핸드라는 것이 우리 몸에 익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숙련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은 우리가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단기적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목표의 성취를 통해 가지고 테니스는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함의 어떤 변화, 노력이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의 어떤 테니스 환경이 확 바뀌어지고요. 코트에 놓으면은 여러분들 테니스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